이 상금을 어떻게 썼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 사치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플렉스 하게 됐는데요. 김태주만 달려!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촬영하러 왔는데 네. 그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 뭐 찍죠? 오늘 촬영은 이겁니다. 이게 뭐죠? 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웰뱅 피닉스의 막내 김예은 프로입니다. 오늘 제가 브이로그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셀프캠을 들었는데요. 잘 나오나요? 예쁘게? 우선 오늘 저희 연습실을 최초 공개합니다. 제 연습실은 테이블이 두 대예요. 기분에 따라서 바꿔칠 수 있다는 장점. 근데 청소를 두 배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제가 연습하고 있었던 때문에 큐도 저렇게 저희 연습 증거입니다. 제가 좀 장비충이어서 이렇게 용품이 되게 많아요. 용품이 되게 많은데 다 쓰진 않는다는 점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제가 일반인 코스프레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덕질존 바로 민규존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놔야 연습할 때 기분이 좋아서 더 잘만 연습이 잘 된다는 그런 논리. 그러고 저는 이제 배고프면은 당구를 못 쳐가지고 이렇게 부엌도 굉장히 넓어요. 저기서 엄청 많이 해 먹어요. 냉장고는 금지. 냉장고는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여기서 근데 진짜 많이 해 먹었어요, 음식을. 제가 요리 한 요리 해가지고 저희 팀원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. 저희 이번에 전반기 우승해서 이렇게 선물로 받은 사진 여기다 전시해 놨고요. 저희 저번 시즌에 찍었던 단체 사진, 그 제가 우승했을 때 받았던 판넬. 이 상금을 어떻게 썼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제 연습실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. 이제 저는 오늘 연습을 양을 조금 더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한번 지켜보실래요? 저는 연습이 생각보다 뜻대로 안 돼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드라이브를 가려고 해요. 리프레시가 필요한 것 같아서. 제가 운전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초보긴 한데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제가 유튜브 단독 출연은 처음이고 또 이런 브이로그 방식도 너무 처음이라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떨려요. 제 연습실이 좀 사치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만의 연습실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과 언니가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하던 차에 저희 연습실도 같이 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연습실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되게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. 이 차는 제가 되게 애틋한 차인데요. 제가 우승했던 상금도 있고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거랑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제 플렉스 하게 됐는데요. 이 차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.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진짜 완전 쨍한 파랑 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태즈먼 블루라는 친구 제가 데려왔는데 그래서 별명이 태즈먼이에요. 김태즈먼 달려! 이러고
어디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는 태주만 날 지켜 이렇게. 지승이 오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늘 여기가 평양보다 멀다 그러거든요. 막 아 아산 좀 놀러와 이러면 야씨 평양 가는 게 더 빠르지 이러면서 막 경기 때 만나면은 어, 오빠 언제 왔어? 막 이러면은 막, 어 나는 지금 왔지 너는 어제 왔겠네? 전날 비행기 탔을 거 아니야 이러면 그냥 쏙. 네 지금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요. 여기가 빵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빵순이여가지고 빵을 쇼핑하러 가겠습니다. 어떡해 이거 이거? 어떡해요? 근데 이거 진짜 미쳐 보이죠? 치즈잖아요. 오케이. 아 진짜 스태프 이따 꼭 자막에 꼭 써주세요. 스태프 한 다섯 명 있다고. 힐링. 이게 바로 힐링. 최고. 이렇게 당구도 잘 안 되고 좀 기분도 꿀꿀하고 좀 그럴 때는 이렇게 혼자 나와서 운전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이에요.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니까. 네, 저는 이렇게 다시 연습실로 돌아왔는데요. 카페 가서 당 충전도 하고 힐링하고 나니까 다시 연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브이로그가 처음이어서 어색한 것도 많았고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재미없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도 브이로그 찍을 기회가 있으면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오늘의 브이로그 임무 끝! 빠이!